얘기해봐. 그래서 맨날 까는 거야. 이렇게. 우리 어떻게 알아? 너 취했니?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무성하지 마. 그냥 해. 화이팅! 화이팅! 뱀집! 여러분들 그렇게 원했던 손님이 오는데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뭔지 아시죠? 지금 밤 10시 반인데 워낙 이분들이 글로벌 스타야 진짜.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스케줄 끝내야 뱀집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 오케이. 이야 유경이. 이거 들고 오는 거야? 아니 내가 서울 아니면 이거 먹을 일 없어서. 아 진짜? 우와 잘 지냈어? 이거 갔다 왔잖아.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일요일 여러분들 갓세븐의 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재형 라디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늦게 하는 거지. 어 그치 맞아. 맞아. 뭐라고 그러니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 원래 카메라 없는 없네. 우리끼리만 보니까. 그니까 어색하네요. 오늘 이제 맥주 마셔야 되는데 괜찮아? 아 좋지. 진짜? 원래 유경 맥주를 안 먹고요. 무조건 소주입니다. 네. 완전 소주판데. 네. 밥부터 먹자. 밥도 먹자. 맞아. 아니 너 여기 있을 때 이거 먹어? 할라이 아이스? 아 가끔 이거 지라의 브루스는 지라의 아 이거 그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한 2년 만에 먹는 거 같아. 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근데 얘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진짜 환장하는 거야. 맞아. 매 아침 한 4개월 동안 여는 거 기다렸다가 먹고 그랬잖아. 와 대박이다. 맛있다. 응 맛있다. 어 왔다. 에. 야 너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네가 더 가까우니까. 오케이. CYJ.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했어, 맨. 지라브로스 사왔구만. 형 뭐야? 까까. 까까. 아, 이거 형 다 없다. 안녕하세요. 아, 야, 뱀집 진짜 여기 분위기 좋네. 근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왔다. 갔다 와. 야, 까까를 새우깡. 많이 기다렸지? 예스. 형 라디오 하고 왔어? 어, 나 방금 하고 왔어. 초대하기 너무 진짜 힘들었어. 그래? 아, 근데 나 때문인가? 미안해. 아니야. 유경도 힘들어. 유경은 토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유경이 이제 잘못했네. 형도 힘들어. 오늘 형 때문에. 맞아. 원래 이렇게 늦게 안 하는데. 형 때문에 한 명이 안 되고. 팬들이 뱀이 멤버 초대하기 싫은가 했는데 여러분 초대! 1화부터 초대하고 싶었어. 맞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뱀이야. 형 뱀집 봐? 봤어. 뭐? 예나님 나오는 거랑. 오. 그날 우리 프로그램 생방송 하러 오셔가지고 취했어? 그때? 아니 안 취했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 너 풍자님이랑 술 먹지 않았어? 응 맞아 여기서. 맞아 내가 봤어 그때 그 첫 화할 때 환승연애. 아 성혜윤님. 그분도 봤고 봤어 다.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고마운 거야. 우리 멤버가 우리 서로 잘 먹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냥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굳이. 맞아. 우리가 너무 친하면 안 보게 돼. 그리고 형 하이라이트 애들 한번 봐줘. 난 진짜 자랑스럽단 말이야 그거. 아, 알아서 볼게. 아니 난 너 올라올 때마다 하트 눌렀어 계속. 어차피 우리 팔로우하지도 않잖아 너네. 아니 이거 들어봐. 그 가수 활동할 때 팔로우를 했었는데 내 인스타도 있지만 어피셜 계정이 있잖아. 근데 내가 거기 이 팔로우 수 늘리고 싶어. 우리 멤버들 계정 팔로우 많잖아 어차피. 그래서 그냥 아니 그래도 너의 팔로우를 원해. 너가 팔로우 해주면 우리가 더 달라질 수 있어. 맞아. 야 해 지금 그냥 해줘. 오늘 형만 해. 아니야 두 명만 해줘. 근데 다른 사람은 뱀집 나오면 그때 할게. 그럴 때마다 팔로우 해. 오케이 좋아. 알았어. 이제 딱 네 개가 됐죠. 나도 했어. 야 맥주 맛 궁금했어 혹시? 내가 간다니까 라디오 PD님이 궁금하다고 하나만 가져가달라고 하나. 아 진짜? 그래 하나만 줘요. 영재 형 어깨 좀 살게. 챙겨줘. 아 근데 완성되고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완성되고? 뭐 상관없어. 따라줄 거야? 아니 그냥 서로 가서 따라줘. 그냥 오래. 이야 이야 근데
진짜. 나 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파이팅! 솔직한 의견? 솔직한 의견 오케이. 진짜. 오케이. 역시 이 시간에 마셔야 돼.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게 좋아. 탄산 안 센 거 엄청 막 이렇게 지지직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 진짜? 근데 나 이거 좀 세게 만들라 했니? 그럼 세게 해줘. 나 센 거. 아 여기서 더 세도 되긴 해. 오케이, 맛은 오케이. 일단 좋아. 맛 괜찮아. 맛 엄청 좋은데. 이게 도수를 좀 높게 올리고 싶어. 약간. 아 맛있다. 괜찮아? 나 퇴근해서 그런가 봐. 지금 막 퇴근해서 맛있다. 아 좋다. 야 맛있다. 아, 괜찮아. 먹으면 나 괜찮은데? 다행이다. 주량! 또 우리 한 번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 적이 없어, 주량. 아 그런가? 아, 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예전에 소주 3병 그냥 먹었어. 3병. 무조건 기본이었어. 잘 마셨어, 잘 마셨어. 그냥 그거 기본이었어. 근데 이제는 술 한 병도 못 마셔. 아 진짜? 진짜 많이 줄었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그냥 한 병 먹으면 약간 다시 늘리면 되지. 그렇지. 뭐 좀. 술이 나쁜 거 아니야. 아 술이 나쁜 건 아닌데 과음은 나쁜 거지. 그치. 얘도 진짜 셌어. 난 그냥 딱 소주 두 병? 맨날 마지막에 먹으면 얘랑 나랑 둘이서 맞아, 먹고 맞아, 있거나 맞아. 얘랑 나는 안무가 형이랑 셋이서 먹고 있었어 거의. 맞아. 맞아. 일단 근황 얘기. 근황? 아. 지금 AOMG 투어 하고 있으니까. 야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아, 이상했잖아. 그러니까. 아 방송하지 마 그냥. 아니, 나 일요일에 왔. 나 일요일에 도착했어. 투어랑 AMG 투어 뭐가 더 재밌었어? 느낌이 달라. 왜냐면 잘 피해간다. 우리 퍼포먼스 위주잖아. 그렇지. 근데 AMG는 좀 더 그 관객들이랑 물 뿌린 위주. 어 좀 더 그런. 그러니까 좀 더 턴업 시키는. 아 그렇지. 그냥 원, 투 하고 점프를 같이 하는 느낌. 그래서 맨날 까는 거야 이렇게. 제일 많이 까고 다녔어. 아 조용히 하지. 어 그래. 아 그렇게. 너 깔 때 멤버 놀릴 거로 생각 안 했어? 완전했지. 그치. 그래서 이미 까면서 가슴 멤버들이 이러면서 까지. 아 진짜? 나 저는 3월 12일에 이제 싱글 나왔고 이제 싱글 계속 이제 라디오 하고 가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라고 친한 친구 라디오 DJ를 맡고 친친. 있습니다. 친친. 네. MBC? MBC죠. 네, 8시부터 10시까지 91.9 FM 보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 추가되고 미니 메시지 무료. 좋네. 나 다 맨날 하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제일 좋았던 게스트. 가세븐 빼고. 근데 빼고 우리 이미 빼 이미 뺄 생각이었어. 어, 그렇지. 가서 생각도 안 했네.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형 여기 좀 알지? 우리 진짜 숨긴 거 있으면 안 돼. 나 진짜 안 해. 왜냐면 나 다른 게스트분들도 와서 막 얘기하거든? 그러면 사심적으로 어? 이 사람 나온다고? 어? 이런 게스트 어... 있어? 솔직히 해야 돼 이거. 게스트로는 안 나왔는데 그 옆방에 그 10시에 이제 박효신님이 그때 했었어. 아... 그러니까 박효신님이 하는 거 이제 몰래 가가지고 그 슥 아,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눈 좋아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가서 명함 줘 그냥. 명함이 어딨어 내가. 가슴 영재의 친한 친구 DJ인데요.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언제 관심 있으면. 약간 내가 생각했던 답은 아니긴 했는데. 더 해봐 한번. 더 캐 뭐라고? 이거 뭐 해봐. 다 피해가줄게. 뭐 하고 날? 싶은데? 눈여겨보는 그런 후배. 오 괜찮지? 루시. 너무 잘하더라. 밴드에 바이올린도 들어가고 딴딴딴딴. 아이돌은? 아이돌이야. 아니 루시도 아니 댄스 그룹. 댄스 그룹? 댄스 그룹 최근에 댄스 그룹. 누구 나왔었지? 더 보이즈 나왔더라. 더 보이즈 너무 잘하던데. 캐려고 해도 안 나와. 이게 진짜 DJ 너무 많이 하니까. 쭉스 좋습니다. 쭉스. 어 쭉스. 우리 가슴끼리 만났을 때 짠 안 하고 쭉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그 앨범 제목이 뭐야? 너 맨날 SNS 뭘... Soul and Sweet? 일단 Soul 네. and Sweet은 뭐야? Sweet and Soul이야? 얘 옛날 어위섬 와섬이었어 얘가. 네. 내가 어위섬이고 내가 한번 얘기할게. Okay. Awesome이라는 말 알아요? AWESOM이잖아요. 근데 어. 유겸이가 어 이거 어위섬 어위섬. 근데 울지 마. 잠깐만 와이파이 그거 있잖아. 아 와이파이. 야 나 영어 못했잖아. 야 나도 모르는 거 영어 못했어. 야 나도 내가 못해. 내가 못해. 와이파이 제가 그래. 오 위피 있어. 위비 위비. 근데 방금 sour. 아 sour이야. 시다 새콤달콤. 어 sour and sweet. 아. soul 아니야. 아 내가 글자를 잘못 봤어. 아, 찜찍했어. 첫 정규 앨범이 뭐예요? 나 뭐 노래마다 컨셉이 엄청 많길래 와 진짜 고생했겠다. 돈 많이 아예 도색은 안 썼어. 그래? 우리 어떻게 알아? 앨범 이름은 Sour and Sweet 그리고 타이틀 제목도 Sour and Sweet. Sour and Sweet? 네.
최종 그 뮤직비디오 버전이 나왔거든. 음이, 아, 음이 뭐였죠? 스윗 아, 니 어. 한 번만 하세요. 너 취했니? 아니, 한 번만 하세요. 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 어. 아, 이거 보면서 가능하잖아. 아, 왜 웃기지 이게? 왜 웃겨? 야, 나 떨린다 근데. 왜? 또 놀릴 거잖아. 봐봐. 너 여기 보고 입술이 순대라고 얘기한 거잖아. 아니, 소시지. 그래. 노래 잘하네. 저스틴 비버 느낌 나는데? 아, 진짜? 맞아, 이런 거, 이런 노래 무조건 띄워줘야지. 맞아, 오지 않아. 도망가야지. 괜찮다. 괜찮나? 노래 좋은 거 같아. 노래 전 노래보다 더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어, 다행이다. 가성 부분이 좀 좋은 듯? 아,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야, 드디어 다들 찾았네. 무시했지만 드디어 찾았네. 얼마나 내가 잘 표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 그치? 들으니까. 일단 뮤비 받고. 왜 안 먹어줘? 내가 사준 깎아 맛있어. 근데 형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얘는 짠하고. 원샷 할 수 있어? 너무 마음 드나? 에이, 나도 맥주 원샷 잘 못해. 이지. 아우. 죽지 않았네. 죽지 않았네. 힘들다 근데. 근데 각자 회사 다르잖아 지금. 각자 회사한테 조금 더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 재미난 시즌이 오겠네. 뭐나부터 해요? 나 MC니까. 너가 뱀집이잖아. 나? 어비스 컴퍼니 지금 너무 잘 챙겨주고 나를 엄청 올인하는 회사야. 진짜 1부터 10까지 나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항상 내가 좋아하는 각도의 얼굴 지금 세상 사람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중요해 진짜. 중요하지. 나 중요해. 그래서 나 밖에 나갈 때 이쪽은 알아보거든. 이쪽 만나면 사람들이 나 뭘 알아봐. 에이. 진짜야. 진짜 압구정 가면 이쪽 쇼핑하면서 3시 안에 이쪽 하고 있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야, 에이, 이건 너무 같다. 완전 그랬습니다. 저는 나는 그냥 이 정도. 너는 AOMG한테 있어? 불만 불만 말고 더 바라는 거. 나 바라는 거 9대 1 해주세요. 아, 그거까지는 안 바라고. 아, 그래. 주식 50% 주세요. 주식 좀 주세요, 펌킨 형. 아, 주식 좀 주세요. 재계약할 때 나쁘지 않지. 얼마나 갖고 싶어? 야, 얘기해. 이거 미래 아, 네. 안정적이기 위해서. 솔직히 천주가 기본 아닌가? 아, 난 솔직히 야. 회사에 3%만 줘도. 근데 솔직히 너도 마음에 담아두는데 만나서면 말 못하잖아. 만나서도 얘기 잘하는 편인데. 그 너 맨날 3%만 주세요 했어. 아니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한 적이 없어. 있으면 좋지. 안정적이잖아. 뭐 당연히 있으면 좋지. 3%만? 3%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난 13%는 가져야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좀 갖고 가. 그래 7%. 어 7%. 아, 7%. 7%. 서플라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에이, 바라는 점 하나만.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불만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별로 없어. 대표님, 나중에 같이 얘기해요. 잠깐만. 아이, 그런 거 말고. 아, 그럼 대표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알려줄래? 이게 무슨 말이야? 대표님, 저 보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표님, 뭔지 알죠? 뭐 이런 걸 뭐. 대표님, 뭔지 알죠? 근데 어쨌든 시간은 거의 새벽 1시가 돼가는데. 아, 그래? 네. 카메라 이때 없던 게 생각보다 괜찮지? 어, 맞아. 이게 마시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편안해지네. 술 마시니까 괜찮아. 좀 조금 취했어. 마지막으로 원하는 목표 아니면 뭐 남기고 싶은 메시지나 이렇게 하고 뭐 그 목표를 이뤄질 때 다시 와서 이거 가져가요. 네. 100억 벌기. 와, 형 진짜 벌면 얘기해줘. 어, 진짜 채워주면 말할게. 채우면 아, 한참 남았어. 저세 좀 내줘라. 너가 돈더 많이 벌잖아. 아, 아니야, 나 요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너 100억 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없지. 에이. 야, 100억 있으면 은퇴했어. 100억 없어. 병원, 나는 병원 가지 않기. 건강하게. 그럼 병원 가면 바로 마시러 와요. 근데 이럴 수 이비인후과 가면 감기 걸렸어. 병원 가기도 전에 맥주 한잔하고 가. 어, 내가.
아, 뭐야, 문 안 열어줘? 아, 열어줘야 되는 거야? 뱀뱀. 야, 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어, 너? 나 대충 코는 무슨 소리야? 어, 이게 대충이야? 아, 그래, 나. 진짜, 잠깐만, 미안한데, 저 에비앙은 왜 저렇게 꺼내놔야 되는 거야? 나 원래 그래. 진짜 깔끔떨잖아. 진짜, 소미.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소미를. 내가 봤을 때 우리 몸으로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맞아. 지금 나 관절도 안 좋아.